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강하게 칠 때 몸의 움직임, 그리고 정확하게 칠 때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스윙은 있죠. 강하게 칠 때 보면 팔로우 스루가 굉장히 짧게 끝나서 피니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샷 할 때는 제 팔로우 스루가 굉장히 멀고 오히려 높게 끝나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제가 강하게 헤드 스피드를 낼 때 몸 스윙은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느낌에 잡아채는 게 아니고 공을 딱 치고 빨리 헤드가 감겨 올라올 수 있게 정말 뒤에서 던져주고 끝납니다. 팔을 억지로 타겟 쪽으로 밀지 않아요. 자, 제가 강하게 몸 스윙을 할 때 그 바디 모션은 어떠냐면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 이 골반이 지금 딱 제자리에서 지금 멈춰 있죠. 백스윙 갔다가 다시 임팩트 모션으로 왔을 때 어드레스 때 위치 더 돌아가지 않고 백스윙 가서 제자리 제자리까지만 딱 씁니다. 그러면 지금 어깨는 살짝 이렇게 닫혀 있죠. 가서 제자리 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왼쪽 발 앞꿈치에 압력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내려오면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만 쓰고 클럽이 한 이쯤 허리쯤 따라왔을 때 여기서는 정말로 클럽 헤드만 딱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 손이 아마 몸 앞에 몸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았죠. 몸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오른쪽 어깨가 안 나가니까. 오른쪽 어깨가 나가면 무조건 아웃인으로 사고 납니다. 깎이는 샷이 나와요. 백스윙 와서 제자리 하면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가 튕겨져 나가는 구간이다. 그때 지금 제 팔로우스루 모습을 보세요. 많이 안 나가죠. 많이 나가면 그만큼 어깨가 따라갑니다. 많이 안 나가고 바로 감아지는 거예요. 감아져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던져놓고 따라가서 끝난다. 자, 지금 샷은 오로지 강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제자리. 이런 식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빠른데 몸 동작은 적게 쓰는. 그래서 말 그대로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강한 헤드 스피드를 원한다 그러면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웃인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루즈해져요. 진짜 던지는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비거리는 여러분들 일단 타점이 좋아야 됩니다. 타점이 좋아야 볼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거리가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실 골프 스윙의 첫 번째는 정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드라이버라도 컨트롤 샷을 좀 해볼게요. 자, 이 홀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저드가 좀 있는데 바람은 좀 불고 그럴 때는 이제 드라이버로 툭 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 몸이 돌면서 팔로우 스루를 길게 보내주면서 피니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는 자, 치고 나서 팔로우 스루가 길게 빠져나가는 느낌, 두 번째로는 길게 빠져나가면서 하이 피니쉬, 높은 피니쉬로 끝날 수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아까 강하게 칠 때의 움직임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은 내 팔이 혹은 클럽 헤드가 멀리 갈 수 있게 내 몸이 전체적으로 잘 열리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공통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데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친다라고 생각할 때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쭉 타겟 쪽으로. 정확하게 칠 때는 왼벽의 움직임 혹은 몸의 막힘, 왼벽에 딱 막히는 이 느낌을 주면서 가져가시면 잘못하면 훅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훅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고 난 이후에 헤드가 선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왼쪽 가슴이 선행이 되면서 시선도 따라가세요. 손이랑 클럽 헤드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팔로우 스루가 멀리 그리고 하이 피니쉬로 끝날 수 있게 움직임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팔로우 스루를 그냥 무작정 잡아두고 길게 뻗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쭉 가슴이 열려야 왼쪽에 대한 공간이 넓어져서 팔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정확도가 좋아져서 타점이 들어오면 클럽 스피드는 낮아져도 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보내줄 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 같은 클럽 헤드 스피드라도 최대 60m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이버만 잡으면 사실 우리가 막 강하고 빠르게만 쳐야 된다고 이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치는데 18홀 중에 14홀 치는데 다 잘 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 확률이 40% 미만이다 14홀 치는데 그러면 잠시 강한 건 내려두시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나는 강하게 친다 싶을 때는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고 클럽을 던져서 팔로우 스루는 길게 가져가지 않게 짧게 가는 느낌이지만 지금 다 펴져 있죠? 그리고 감겨서 가는 거고요. 정확도를 나는 먼저 중요시하겠다 싶을 때는 공을 치고 자연스럽게 왼쪽 가슴이 열리면서 손과 클럽 헤드가 따라와서 이렇게 높게 끝난다. 제가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도 잡고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 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면서 허리도 다치고 치고 나서 시원하게 일어나는 피니쉬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하게 칠 때와 그리고 정확하게 칠 때를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지만 어쨌든 치고 나서는 항상 좀 높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니쉬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